반갑습니다. 현수쌤입니다. 오랜만이죠. 현수와 로그라고 하는 컨텐츠가 있어요. 원래는 지수와 로그 제목을 바꾼 건데 아무도 모르는 대학교를 봄 가을에 찾아가서 그 사진도 좀 찍고 영상도 좀 찍고 그 학생들하고 얘기도 하는 그런 컨텐츠였는데 작년에 제주대학교의 감귤학과가 있을까? 그 영상 촬영하러 갔다가 킥보드 타고 넘어져서 손에 붕대 감고 올렸던 영상이 있었죠. 근데 올해 봄에는 촬영을 안 해가지고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오랜만에 여러분들한테 뭐 특별한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어디를 갈까 하다가 제가 일본을 갈 수 있는 비자가 있거든요.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비자를 받고 계획을 한 다음에 무비자로 풀려가지고 자유롭게 갈 수 있는데 그래서 기획을 했던 거고 이제 내일 갑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랜만에 뭐 재밌는 영상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도 기대가 좀 되고요. 오랜만에 저도 이제 해외여행을 가는 거라서 짐을 좀 싸야 되거든요. 먼저 요 캐리어가 코로나 시작하고 나서 바로 끝날 줄 알고 예뻐서 샀던 건데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. 요 캐리어 들고 갈 거고 에어태그라고 하는 이 아이폰에서 작동하는 거거든요. 위치 추적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카 애기들 하나씩 주려고 샀던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지도 서비스가 안 되더라고. 그래서 그냥 방치 중인데 이거를 캐리어에 이렇게 달아놔서 수화물 찾을 때 한번 도움이 되지 않을까? 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거 챙길 거고 그리고 메가패스 모델 유진스 5명이 다 있는 앨범이 구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. 저도 이제 구해가지고 이거를 선물로 주려고 하고 쿠킵 원탑 아이유 앨범 이것도 제가 친구 중에 밴드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선물로 줄 거고 신발은 저도 이거 처음 신거든요. 톰삭스 신발인데 이게 편하다고 해가지고 신고 가보려고 해요. 오늘은 제가 현장에서 담당하고 있는 친구들이 모두 중간고사가 끝나는 날이어서 이제 후속 작업을 좀 해야 되거든요. 밤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바로 공항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. 제 이동민에 살면서 공항 버스가 있는지 몰랐는데 하니까 있더라고. 처음 타고 가고 있어요. 공항에 도착했습니다. 3년 만에 왔는데 오랜만 오니까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. 근데 항상 그렇지만 멀리서 오면 너무 일찍 옵니다. 지금 3시간이나 먼저 도착해가지고 얼른 수속을 하러 가야 됩니다. 긴장도 좀 되고 준비할 서류가 좀 있었거든요. 일단은 백신 접종 증명서도 있어야 되고 입국 수속에 필요한 어플들도 설치를 해야 되고 미리 입력할 정보가 많아서 사람이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엄청 많네. 다행히도 다른 줄이었습니다. 오랜만에 오니까 너무 어리버리하게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너무 일찍 와서 그런가? 문연대가 별로 없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내신 안쪽 오른쪽 쪽으로 옵니다. 네, 자 올려드릴게요. 괜찮으신가요? 네.
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와, 역시 아날로그의 나라입니다.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1시간이나 걸렸어요. 드디어 나왔습니다. 이제 도쿄대학교 혼고 캠퍼스라는 곳이 우에노에 있거든요. 그래서 우에노까지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열차를 타는 것도 있고, 그 다음에 검색을 해보면 택시가 있거든요. 그 번역기 돌려보면 택시에 뭐라고 써있냐면 당신의 지갑을 파괴할 것입니다, 이렇게 써있어요. 그래서 저는 열차를 타러 갈 거고, 저 오랜만에 와서 열차를 어디서 타는지 까먹었는데, 제가 기억하기로 스카이라이너라는 열차였는데 저기 써있는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우에노 에키마데. 이치방 하야이노. 오케이. 1시 16분 차인데 지금 2분 남았습니다. 안녕하세요. 도쿄데와 노리마스카? 고치라 테이센 데스. 하이. 너무 급하게 타가지고 먹을 걸 못 샀습니다. 샌드위치를 사왔어야 되는데 샌드위치를 못 샀어요. 지금 탄 열차가 스카이라이너라는 열차인데 우리나라의 인천공항 같은 데거든요. 나리타 공항이. 김포공항에 해당되는 게 하네다 공항이란 데고, 나리타 공항은 도심이랑 좀 떨어져 있어서 상대적으로 항공료도 좀 저렴하고 그리고 비행기 편수도 많아요. 나리타 공항에서 일단 시내까지 가야 되는데 이 열차가 제일 빠릅니다. 금방 가겠죠? 근데 오늘 바로 도쿄대학교 가는 건 아니고, 일단 오늘은 제가 친척동생이 여기 있어서 친척동생 만나서 저녁을 먹고 호텔 들어가서 체크인하고 내일 후지큐 하이랜드라는 놀이공원을 가거든요. 거기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서 오늘 좀 바쁩니다. 원래는 디즈니랜드 이런 데도 있는데 도쿄에 디즈니랜드랑 디즈니씨 두 군데가 있거든요. 제가 디즈니씨를 골든위크 때 한번 갔다가 4시간 대기라는 한 2시간 기다려서 탄 게 무슨 꼬맹이들이랑 컵에 앉아가지고 구경하는 거였는데, 그때 세계 신기록도 보유하고 있는 곳이 있어가지고 후지큐 하이랜드라는 곳을 좀 갈 거예요. 근데 여기 오면 일본 특유의 냄새가 있거든요. 처음에 방사능 냄새인가 생각했는데 방사능 냄새는 아닌 것 같고 습한 냄새인가? 내냄새인가? 좀 이상한 냄새가 나긴 나요. 호텔 가는 길입니다. 거기도 온 것 같은데? 한적한 골목길에 있어요. 귀여운데? 일본 호텔이 원래 이것보다 훨씬 작거든요. 이 정도 규모의 반밖에 안 되는데 저는 오래 전에 예약을 하기도 했고, 비자가 풀리기 전에는 호텔 가격이 워낙 싸서 이 호텔을 10만원인가에 예약했습니다. 어제 너무 늦게까지 먹고 잤더니 얼굴이 많이 부었습니다. 누가 라면 먹고 우유 먹으면 얼굴 안 붓는다 그랬는데, 오늘은 후지큐라는 곳을 갑니다. 테마파크는 아니고 놀이공원이라고 해야 더 맞으려나? 도쿄역으로 가서 버스를 타고 한 1시간 반 정도 가야 돼서 지금은 아침 일찍 나왔습니다. 도착했습니다. 2시간을 잤더니 얼굴 더 커진 것 같아요. 줄이 좀
커 있네. 이게 테마파크가 아니라서 귀엽고 아기자기한 건 없는데. 디즈니랑 롯데월드 이런 데는 일단 오픈런이 거의 국룰이죠. 오픈은 뛰지 않으면 못하니까. 근데 여기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연령대도 좀 높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짐 검사를 왜 하지? 먹을 거 안에서 사 먹으라고 검사하는 건가? 아, 이런 뭔가 그 놀이 기구들이 움직이고 이런 소리가 약간 흥분하게 하는 것 같아. 역시나 사람이 많았습니다. 난 미리 표를 구매했는데도 저런 줄을 서야 되나? 난 표가 있으니까 바로 문 앞으로 가보자. どうぞ、こちらです。すみません。どうぞですか? あ、ここで大丈夫。あ、ここじゃ、はい。マスク出して。はい。 일단 한국어로 된 지도를 좀 구해야 되니까 이런 기념사진 찍을 시간이 없다 우리에게. 韓国の地図ありますか? マップってことですよね。園内マップってことですか? 별로 못 알아듣고 하이하이 거리긴 했는데 없대요. 일단은 놀이공원에 왔으니까 제일 메인 놀이기구부터 조지겠습니다. 근데 이거 생긴 게 완전 미친놈인데 이거? 이거 너무 쫄이다 쫄. 이거 말고 다른 거 부탁하겠습니다. 저거 너무 무섭게 생겼잖아. 일단 줄을 안 서는 티켓을 하나 사야겠습니다. 아까 이게 후지야마라고 하는 거였으니까 이걸 하나 사고. 그러면 약간 쫄이니까 일단 10시를 계산하겠습니다. 캐시 하이. 아리가토 고자이마스. 이 500엔이 한국 돈으로 5,000원 정도 하는데 이게 동전이다 보니까 너무 막 쓰게 되는 것 같아요. 안에 줄을 안 서도 된다는 여유가 좀 생겨서 뭐 좀 먹을까? 아, 먹고 타면 토하겠지? 공부를 해야 돼요. 미리 안 알아보고 탔더니 올라가니까 79m라고 써 있는 거야. 아니 제가 촬영을 하려고 장비를 다 챙겨왔는데 장비를 다 뺏어갔거든요. 위에서. 와, 이놈들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? 그랬는데 가보니까 만약에 이거 착용하고 탔으면 다 빠개졌을 것 같아. 오늘의 첫 끼입니다. 만들어 놓은 걸 주더라고. 개인적으로 야끼소바는 우리나라도 참 맛있는데 일본에서 먹으면 이렇게 약간 이게 일본 맛인가? 싶을 정도로 짜요. 맛있어요. 너무 시작부터 빡센 걸 타서 제대로 즐기지 못한 것 같아요. 천천히 걸으면서 구경도 좀 하고. 아, 저거 만만해 보여서 달라 그랬는데 보이십니까? 저거 공중에서 날아다니네. 만만한 거 살았습니다. 딱 봐도 만만해 보이죠? 고양이. 아, 관광 열차 같은 거 같은데. 결과는 완전 대실패였습니다. 아, 나 그냥 고양이 구경하는 건 줄 알았는데 갑자기 우위를 사라 그래가지고 보니까 물에 빠지는 거였어. 문제는 제가 우위가 작아가지고 원래 전신 우위인데 허벅지까지밖에 안 오고 팔도 짧아가지고 다 졌는데 되게 불쾌했어. 다들 이렇게 끼리끼리 와가지고
즐겁게 돌는데 나는 혼자 4인용 보트에 타가지고 아 너무 비참했습니다. 이쪽이겠지? 이거 미친 거 같아 이거. 14바퀴를 도는 놀이기구인지 몰랐습니다. 그 닥터 스트레인지에서 그 주먹 센 소녀랑 같이 그 멀티버스 이동할 때 그렇게 막 차원이 바뀌면서 닥터 스트레인지가 칙칙칙 변하는데 그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근데 이게 무섭고를 떠나서 좀 외롭네. 어? 혼자 이렇게 혼자 막 아 소리를 안 질릴 순 없잖아. 되게 신나서 지르는 거 말고 그냥 비명이 나오는 거지. 근데 혼자 그러니까 약간 외롭네 이게. 아 이제 뭐 타고 싶은 건 다 탔고 가봐야 됩니다. 아 한 30년은 더 늙은 것 같은데? 안 그래도 저 면도기를 안 챙겨가지고 지금 수염이 지금 길러진 상태인데 아 이게 아 약간 중력을 거스르니까 더 나이가 빨리 드는 걸까?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현수아 로그 놀이기구 편이 아닙니다. 이게 도쿄대학교 탐방기예요. 도쿄대학교 탐방의 연장선상이죠. 아 제가 원래 메가스터드 캐스트 올릴 때 이게 학습에 관련되지 않은 거는 안 올린다 이게 원칙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 먹는 것도 한 번도 안 올렸고 좀 재미있으면서 그래도 어쨌든 교육 사이트니까 연결을 시켜야겠다는데 그게 완전 한 번에 없어지는 영상입니다. 여러분 뭐 재밌었으면 됐죠 뭐.